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개선 TF에서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항목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추가 조정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교육세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에 이 비용이 포함된 탓에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에 여력이 있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했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가산금리에 과다하게 걷어들인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법정 비용, 교육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자가 부담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